안녕하세요, 공학소년입니다. 오늘 올라의 35 SE 셔터 속도 수리하는 영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지금 목소리를 더빙하는 거여가지고 영상 할 때 음성은 아니니까 이해 부탁드리고요. 일단 올라의 35 SE 저속 셔터랑 셔터 관련 영상을 남기고 있고요. 지금 앞캡 먼저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증상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셔터를 누르면은 셔터막이 올라갔다 내려가야 되잖아요. 뭐 이거는 렌즈 셔터이기 때문에 뭐 올라갔다 내려가는 건 아닌데 이 셔터가 닫히지 않는 증상이 있습니다. 뭐 보통 저속 셔터에서만 이런 증상이 일어나는데 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고속 셔터 뭐 저속 상관없이 셔터가 지금 잘 안 닫혀요. 근데 뭐 계속 안 닫히는 거는 아니고 뭐 특정 상황에서 뭐 세 번에 한두 번 정도 아예 안 다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분해가 필요한 걸로 보여져서 지금 분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분해는 약간 지루하기 때문에 10배속으로 지금 재생을 하고 있고요. 뭐 제 영상을 자주 보신다면 뭐 이게 분해하는 거는 뭐 쉽게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일단 롤라이 35 SE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과 다르게 그 상판이 조금 복잡해요. 일단 노출계 부분이 기존에 있는 그 저항을 쓰지 않고 저항도 물론 안에 있겠지만 이제 프린티드 기판을 사용해서 좀 더 그 LED 라이팅을 통해서 이제 뷰파인더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일단 지금 분해를 했는데도 지금 셔터가 안 닫히는 거를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쉽게 수리할 수 있는 것 같지가 않았는데 일단 이 당시에는 뭐 일단 윤활유를 도포해서 이 증상이 개선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있습니다.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 윤활유를 도포를 해도 개선은 안 되는데 일단 보통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기 있는 기어 부분에 테프론 실리콘 계열의 오일을 조금 도포를 하면은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래서 개선될 때도 가끔 있어요. 근데 지금 같은 제품은 뭐 개선이 되는 거를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. 지금 뭐 셔터를 계속 눌러보는데 증상이 동일하고 혹시 이제 그 렌즈 뭉치랑 연결된 그 레버가 문제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렌즈 뭉치를 통째로 제거해야 되는 큰 수술이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. 이것저것 해보죠. 근데 결국엔 지금 렌즈 뭉치를 분해하고 있습니다. 전면에 있는 두 개의 노브를 이제 제거를 하고 있고요. 그 전면에 있는 이제 노브가 간단해 보이지만 두 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꽤 복잡해요. 그 전면에 있는 이제 그 가죽을 벗겨내고 커버를 벗겨내고 그리고 렌즈 뭉치를 최종적으로 분해를 합니다. 렌즈 뭉치만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보는데 이 바로 저 기어 있는 부분이 지금 필름 조각이랑 먼지가 많이 있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저 셔터 지연 기어가 있는 부분에 필름 조각이 끼어 있어 가지고 결국엔 그 걸려 가지고 셔터가 내려가지 않는 증상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하고 지금 윤활유를 도포한 다음에 핀셋으로 반복된 동작을 여러 번 함으로써 정상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 지금은 그 수리가 끝나서 다시 조립을 하고 있고요. 뭐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니까 이거 역시 10배속으로 돌리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제가 영상을 남기면서 필름 조각이나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제 수리에 집중하다가 보면은 이제 그 조각이라든지 이거를 좀 클로즈업 하기가 힘들어요. 왜냐면 수리가 더 중요하지 영상 촬영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일단 재조립하는 영상을 보시고 있습니다. 일단 영상을 남기는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롤라이 35를 수리한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. 뭐 이 영상으로 뭐 도전해 보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. 일단 계속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롤라이 35 SE는
재조립이 쉽기는 한데 롤라이 35 오리지널은 이 스프링들이 많이 있어서 재조립할 때 실수해서 예, 다시 조립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하셔야 되고요. 이 롤라이 35 SE만 보고 오리지널을 분해하셨다가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놀랄 수도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일단 롤라이 35 SE는 노출계가 그 동그란 원판을 돌리면서 그 적정 그 빛의 양을 조절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영점 조절이 필요합니다. 영점 조절은 이제 저는 그 최소 조리개 값에서 그 가림막의 그 위치를 표시해놨다가 이렇게 맞추고 있어요. 이거는 분해할 때 꼭 표시를 하시고요. 저처럼 많이 분해한 사람들은 이제 그 위치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할 수는 있지만 처음 하신다면은 분해할 때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. 이 오버홀도 약간 노가다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거 힘들어요. 상판을 조립하고 지금 셔터 와인딩 부분을 조립을 했습니다. 보통 롤라이 35 분해 수리는 핀셋 두 종, 그리고 뭐 롱노즈, 니퍼, 그리고 뭐 드라이버 이 정도 있으면 되고요. 지금은 렌즈 클리닝 용액으로 지금 먼지랑 이제 그 얼룩이 많이 묻은 필터 캡을, 필터 캡이 아니죠. 필터를 지금 세척하고 있습니다. 오래전에 구입한 코닥 렌즈 클리닝 용액인데 저는 생각보다 잘 닦여서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. 이 오래 그러니까 얼룩이 많은 렌즈 필터나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융으로 닦아도 이게 제일 잘 안 닦여요. 뻑뻑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충분히 용액을 묻혀야지만 지금 사진 영상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닦여집니다. 블로우로 먼지 제거하고요. 이제 앞캡을 필터를 설치를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그 오디 마크 4로 촬영하고 있는데. 오디마크4에 그 메모리가 제가 64기가 사용하는데 이 코덱이 좋지가 않아서 메모리가 꽉 찼어요. 그래서 중간에 이제 거의 마무리쯤에 영상이 잘리는데 그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요. 제가 마지막 부분에는 그 가죽을 그 본드로 붙이는 부분과 그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는 영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녹화되지 않았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. 그 상판에 양 사이드에 있는 이제 볼트 두 종을 체결하고 있습니다. 볼트가 매우 작아서 바닥에 떨어뜨리면은 못 찾을 경우가 있어요. 이게 뭐 그냥 개인 방이어도 한참을 찾아야지 나올 때가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. 이제 영상이 조금 있으면 잘릴 거예요. 그래서 뭐 끝까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근데 그거 너무 안타깝습니다. 이제 수리가 완료된 사진으로 대체를 할게요. 사진이 좀 너무 이제 노이즈가 많이 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리를 완벽하게 하였습니다. 뭐 롤라이 35 SE 오버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세요.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